와, 와. 야,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쿼트 미국 과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가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와 있는데요. 이 나주 하면 그 외래종 미국가재로 굉장히 잘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미국가재가 우리나라에 퍼진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현재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과 함께 이 미국가재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곳에 전날 여기 생태원 측에서 조사차 통발들을 좀 설치해 둔 게 있대요. 그것도 한번 걷어보고 뭐 개체수 밀도라던가 또 포인트별로 뭐 어떤 상태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여름이 되면서 수온이 굉장히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이 미국가재들이 굉장히 생태에 적응력이 뛰어나서 보시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바닥이 시커먼 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석이 적고 수초들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 여기 송발 있네.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과연? 오! 있네? 야, 바로, 오, 크다! 야, 지금 설치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3마리고 아, 4마리?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잠깐 여기 놔뒀다가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통발 테스트하면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 통발들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최초 이 지역에서 네. 미국가재가 발견된 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2018년, 한 6년째. 6년. 얘네가 그 조사한 결과 네. 좀 확산 속도가 많이 빠른 편인가요? 조사 결과로 근데 저희가 이미 여기서 미국가재가 살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영상암 본류역까지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영상암 본류는 사실은 가재가 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얘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 안에서도 얘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 우와! 여기도 4마리. 이야, 사이즈도 다 크네. 아, 근데 이 통발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네. 사실은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수입한 통발이고요. 아, 원래 가재 전용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 미국에 가재 양식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재 양식장에서 가재를 수확할 때, 그때 사용하는 통발. 오, 진짜 특이하다. 자, 일단 미국 가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앞쪽에서도 이제 통발을 수거했는데, 멀리서도 지금 가재들이 빨간 게 들어있는 게 보여요. 자, 이쪽에는 저희들이 흔히 보는 우산통발. 자, 우산통발에도 들어가 있네. 야, 자, 진짜 이 미국가재가 번식력이 일단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사실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조사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한번 정착하면 다시 되돌리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입을 막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와, 이 사이즈 봐. 이 수컷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수컷은 뭐 집게발도 크지만 이 발색 자체가 굉장히 붉어요, 암컷에 비해서. 와, 안 들어있는 데가 없네요. 이게 맞습니다. 와, 진짜 크다. 크기도 커요. 네, 크기도 엄청 크네. 가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얘들이 얼만큼 많이 사는지를 계속 지금 확인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정량조사법, 이거 통발을 사용한 정량조사법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발 하나에 얼마씩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산식도 쓰고 있고요. 개체군 조사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포획 재포획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잡힌 가재를 마킹을 해서 마킹한 걸 다시 이렇게 놔줘서 여기 애들 자연스럽게 섞인 다음에 다시 잡는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근데 네네. 그거는 제가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일반인들은 놔주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네네네. 연구 목적으로 그 지방청이나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그런 네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 많이 들었다. 야,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재 와 거의 막 10여 마리씩 들어있어요. 통발 하나에.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다 크지? 우와,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게 다 가재예요. 우와, 통발 하나에 이거 한 20마리 넘겠는데 이게 하루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네. 와, 이게 하루 만에 들어오다니. 그건 무슨 장비예요? 이거는 가재가 이제 숨는 활동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간이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산란기 암컷들이 굴 속으로 이렇게 숨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틀이에요. 아, 자 지금 보시면 통발의 형태도 다르지만 이런 색깔도 다르잖아요. 이게 뭐 문헌이나 이런 거를 참고했을 때 색깔별로 가재들이 포획되는 포획률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흰색, 검은색 뭐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포획된 미국 가재를 뭐 체장이라던가 뭐 무게 이런 거 하나하나 측정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수컷 96, 36.1, 23.0.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국 가재 중에 제일 큰 게 얼마나 됐어요?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150mm, 15cm까지가 거의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컷 미국 가재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게 생긴 생물인데 외래종이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이제 미국 가재 암수구별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수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암컷이거든요. 근데 외형상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식기관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한 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수컷이고 암컷은 그런 기관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 요 가운데 다리 쪽에 구멍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암컷의 생식기관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시가재가 나왔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새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자, 어쨌든 이것도 미국 가재입니다. 지금 미국 가재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미국 가재예요. 집게 빨갛게 네네네네.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요 정도 크기에서 네.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도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아. 실험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헌상으로는 뭐 4개월에서 8개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속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엄청 빠르네요 성장속도가. 네. 1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늘어. 얘는 또 한 개체가 암컷 한 개체가 막 수백 마리씩 한 번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번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 지금 통발 하나에 이거 세봐야겠는데요? 몇 마리 들어갔는데 한번 세보실래요? 네. 야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처음 보는데요? 그것도 하루 만에? 여기가 너무 많아요. 와 꽉 찼어 꽉 찼어. 한 20마리는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와 진짜 많다. 양식장인데요 완전히. 자 지금 모든 통발에 다 이만큼씩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확인한 개체들인데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수백 마리는 좋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포인트만 둔 거고요. 몇 군데 스팟을 더 들어야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크기도 크기고 마리수도 그렇고 진짜 엄청납니다. 아무리 잡아도 줄지 않는 그 정도 밀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미국 가재 꽤나 살게 생겼죠. 와 이 수질 봐. 안 들어오세요? 우와, 냄새. 우와, 뭐야. 거의 이거 해충 아니에요, 해충? 뭐, 충은 아니지만. 와, 진짜 많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밀도가 나타날 수가 있지? 저도 놀라운데요? 와. 아니, 보통 웬만한 생물들은 자기네들이 밀도로 조절이 되잖아요. 와, 얘네는 한두 끗도 없네. 인종사정 없이 늘어나, 진짜. 보통 이렇게 수질이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생물들은, 아, 여기 못 살겠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재들은 응 괜찮아 먹을 거 많아서 좋아 막 이런 개념이에요. 아 지금 이 통발들 간격도 그렇게 뭐 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닥에 지금 쫙 깔려 있는 수준이네요 거의. 진짜 이런 데 안에 엄청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 같아요. 자 이런 데 이제 조사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진짜 끝입니다. 넘어지면 나 울 거야. 이거 또 특이한 통발이네요. 아 저쪽에다 몰려있네. 아 양 끝에 몰려있구나. 아 여기도 제법 들었습니다 지금. 자 또 통발이 한 뭉탱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에도 한 수백여 마리의 밀가재가 있겠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여러분 이 통발 우와 보셨어요 지금? 묵직해 묵직해. 통발이 거의 쳐졌어요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양식장도 이 정도 밀도가 나올래나? 야 어떻게 자연에서 이 정도 밀도가 나오지?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치한 지 하루가 됐다는 거예요. 와 자 여러분들 이 통발들 보세요. 하나하나 다 가득가득 미국 가재가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업 현장이 아니라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 같아 거의. 와 여러분들 지금 통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와, 얘 얼마나 큰 거야. 와, 진짜 크다. 이거 한 12cm 되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몸통만 한 12cm 정도로 추정되고, 이 집게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원래 길이라는 게 집게는 빼고 재는 거기 때문에 고 기준으로는 한 12cm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저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다 개척하려면 야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차피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가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포인트, 해당 포인트에서만 발견된 미국가재가 400마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무게만 해도 진짜 몇 킬로야 이거 지금? 와, 엄청나거든요? 진짜 말도 못하는 밀도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래종들이 한번 정착을 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특히 생태계 교란종 지정된 그런 종들 같은 게 워낙 또 번식력들이 좋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른 곳에 이식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외래종들을 하천에 방류한다던가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따로 구분된 습지였잖아요. 네네. 여기는 지금 돌이랑 합쳐져 있는 데라서. 아, 그러네요. 아까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속이 있으니까 애들이 좀 싫어하죠, 이런 네. 것을. 통발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진짜 다양한,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발을 다 테스트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별로 없네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자, 이쪽에도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자, 저긴 조금 나왔대요. 자, 근데 신기한 게 또 미국가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새우, 우리나라 토종새우가 거의 안 보였거든요. 지금 여기 미국가재가 안 보이니까 새우들이 제법 보입니다. 초점이 잘 맞아서 안 보이는데 이 속에 새우들이 제법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좀 본류 쪽에 있는 포인트에서 통발을 수거해봤는데 대부분의 통발에 미국가재가 들지 않았고요. 자, 요 통발에, 요게 이제 최대한 안쪽에 박혀있던 통발인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미국가재들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얘네들이 유속 있는 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본류가 지금 수량이 좀 흐르다 보니까 수온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조사가 아니라 수확이에요, 수확. 거의 그 수준으로 많이 잡혔는데 한 합치면은 700마리는 넘어갈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오늘 이렇게 이제 수거된 가재들은, 와. 자, 이제 전량 국립생태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살아있는 채를 운반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지금은 연구를 위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살아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아이스박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거의 꽉 찼어요. 아, 진짜 많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했던 포인트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한참을 지나서 온 다른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벌써부터 와, 미국가재들이 보입니다. 아, 여기는 오! 야, 개체수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 조금 작은 개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치가재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어린 개체, 성체급은 아닙니다. 그래도 성체급도 물론 섞여 있긴 하네요. 자, 역시나 통발 안 들어간 통발, 저기는 꽤 많이 들어갔다. 와, 역시나 안 들어간 통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나주 일대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이 미국가재가 퍼져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개체수로는 뭐 추산이 안 될 정도로 많겠죠. 이거 미꾸리가 좀 체형이 특이하다. 미꾸라지네. 확실히 미꾸리에 비해서 체형이 짤딱만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넓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꾸리라고 대체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진짜 미꾸라지예요. 얘네가 수온이 몇 도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나요? 아주 추울 때 물이 꽝꽝 얼어 있어도 활동을 해요. 아, 저희가 월동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월동 조사를 해보니까 한겨울에 위에는 다 얼어 있어도 그 밑에서 굉장히 작은 치가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아, 자, 이렇게 통발을 설치한 후에도 이 미끼 같은 경우에도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북어포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난 미끼들은 수거를 합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채취된 미국가재들은 네.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저희는 미국가재가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재들을 잡아다가 이 가재들이 얼만큼 크는지, 얘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측 결과들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재가 뭘 먹는지, 그리고 이제 가재에 기생충이 있는지, 다음에 가재가 가지고 있는 그 곰팡이성 질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질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곳에서 발견된 미국 가재들의 그 유전성이 좀 다양한 편인가요? 유전자 풀이? 그 저희가 일단은 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꽤 많은 여러 가지 하플로타입들이라고 하는 유전자 형들이 나왔어요. 지금 4개 정도의 유전자 형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얘들이 이제 어디에서 얘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원을 밝히는 연구들 아직까지는 또 수행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과 함께 이 나주 일대에 정착한 미국 가재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서식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퍼져나가는 속도와 범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정착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역으로 퍼지는 것만이라도 일단 막아야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미국 가재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과 함께 뭐 이것저것 다양한 외래생물들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